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되게 브이라이브. 엄청 되게 많이 들어오시네. 하이. 맞아요. 오랜만이니까. 네, 오늘 이렇게 혼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딱, 특별한 거는 딱히 없는데, 회사에 이렇게 머치들이 있더라고요. 메모리즈. 저 NF은 메모리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얘기하다가, 이렇게 메모리즈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약간 미니 박리뷰 그런 느낌인데, 네.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반갑네요, 여러분. 머리도 많이 길었어요. 그거 아까 뭐 그거 떴던데 저희 찍은 그차아 화보 떴던데 그거 좀잘 찍었어요 그거. 네, 그래서 엔진분들 반응 봤는데 되게 진짜 역시 잘 찍었다고 해주시더라고. 오늘 어때요?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코트를 이제 안 입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밥뭐 먹었어? 니키랑 그 튀김나베? 네, 튀김나베 먹었어요. 밥은 많이 드셨나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머리가 곱고 부드러워 보인다. 사실 만져보면 그렇지 않을걸요? 근데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요, 요즘에. 색도 좀 빠져가지고, 은색이. 네, 색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 한번 이걸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요좀 귀염귀염한 이게 있던데. 요거는 셀카. 근데 여러분 다 보셨죠, 이거? 이렇게 셀카들이 1년 동안 찍은 거더라고요. 1년 동안 저희가 찍은 셀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아, 오늘 하이브 인사이트 오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전 계속 여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하고 이런 메시지들 직접 다 썼어요. 저희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뭐 네. 잘생겼네요, 멤버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카인데, 포카가 누구냐면 니키상. 이 휘보 때인가? 언제지? 휘보 때인 것 같은데. 귀엽구만. 이런 것도 있네요. 뭐 포카 케이스인가 이게? 약간 파일 같은. 아, 이거 직접 그렸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즈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건 사실 처음 이번이 처음인데, 메모리즈는 처음이죠. 디자인이 좀 괜찮네.
깔끔하네. 나는 처음 열면은 사진이 있는데, 볼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고. 오케이. 자, 보면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 그때네요. 우리 이제 정규 1집 때. 이런 게 있고. 이것도 다 사진이에요. 다 사진. 짜잔. 이것도,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저희 데뷔 이제, 데뷔, 이게 뭐였지? 프로필 촬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아일랜드 때부터 시작하는구나. 아일랜드 처음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야, 정원이 잘생겼네. 정원이 이때가 더왜형 같지? 지금 더 애기 같아졌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촬영도 했거든요, 저희가. 네, 이것도 하고, 아일랜드 중간에, 그리고 처음 이제 미니 앨범 때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처음 트레일러 찍을 때다, 이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막대 사탕을 물고 있는 정세요. 녹음 비하인드도 있구나. 블레스트 컬스트까지. 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약 5시간 분량의 메모리즈가 있습니다. 그 영상, 저희 1년 동안의 추억이 담겨 있는 영상. 엔진 여러분들 근데 다 보셨겠죠, 뭐. 근데 있길래 가져왔어요. 포즈를 취하자? 그럼 니키 보컬을 들고 취할까요? 네. 우리 막냉이. 저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안 걸렸는데. 아, 미안, 성훈아, 못 샀어. 아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러면은, 아까 그 말은, 네, 취소할게요. 아, 제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 봐. 좋아하는 사진 한번 골라볼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야, 이때 뭐야?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많아서 봤는데, 이런 사진도 있네요. 이런 막 제이크랑 저랑 하트하고 있고, 다 같이. 와, 이때 추억이다, 이때. 이때는 하이브 이쪽 사옥에 오기 전인데, 이 용산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저 연습실도 추억이고. 네. 그래서 오늘 뭐할 거야?
오늘요? 오늘 그냥 이렇게 소통 브이 라이브 때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요것도 미니 성운 왕박 리뷰도 했다. 아, 가을은 어때? 가을은 어때? 아, 가을이요? 가을이? 네, 가을이 잘 있어요, 가을이. 여전히 귀엽습니다. 귀여워. 내가 정말 즐겼던 그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진짜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솔직히 약간 평소에 많이 이렇게 찍는데 찍었던 게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다 나중에 메모리즈로 나가더라고요. 홍원 씨 좋아하는 일본어 있어요? 일본어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일본어 이제 일본 저희 활동하니까 일본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진짜 많이 배웠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냐. 와, 이렇게 얘기할 때 되면 생각이 안 나. 오보에루? 오보에테 쿠다사이. 그리고 아, 많아요. 할수 있어요. 이제 잘할 수 있어. 근데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시리얼보다 우유를 먼저 부느냐, 우유보다 시리얼 먼저 부냐? 시리얼을 먼저 붓죠. 시리얼 붓고 우유. 그래야 시리얼이 더 많이 담겨요. 우유에 이렇게 부으면은 이게 시리얼이 맨 처음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얼마 못 담아요. 오늘은 단백질 먹었어요. 오늘 운동하면 먹어야죠.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그러게, 뭐가 있을까? 뭐, 근데 지금 색깔도 좋아가지고, 이게 살짝 돌릴까요? 올라가네. 지금 색깔도 좋아가지고, 지금 색깔이 좋아서 비슷한 계열? 뭐 베이지? 그런 색깔? 나중에 이제 좀 완전 바꿔야 될 때는 뭐 파랑색이나 뭐 그런 색깔 해보고 싶기도 하고. 드라마에 캐스팅 됐으면 좋겠어. 캐스팅 돼도 연기를 안 배워서 모르겠네요. 좋긴 하겠죠? 영화 추천? 영화 추천 스파이더맨 니키랑 같이 봤는데 좀 좋네. 당신은 포켓몬 스티커를 모았나요? 아, 그거 요즘 유행이던데요? 그쵸? 유행이던데 그거? 갑자기 왜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없대요. 그게 빵이. 선배님들도 막 그거
인증샷 같은 거 올리고. 저도 한번 그래서 편의점 가봤다가 찾기 힘들던데. 독일에서 기대되는 점. 아, 독일 저희가 그렇게 많은 관중분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일 거라 좀 기대도 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공연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너무, 저희는 그런 큰 이제 뭐라 해야 돼? 스튜디오? 아, 아니다. 그 경기장이 처음이니까. 성훈아, 나 재윤인데 다음 컴백 언제더라? 그러게. 너가 더 잘하지 않을까? 장난이고. 그러게.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언젠간 하겠죠?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뻔뻔 강아지. 머리를 묶다. 옛날에 흑발일 때는 묶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를 묶으면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아쉽게도 못 묶습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나우 그 나가 갔을 때 얘기했듯이 머리띠를 합니다. 아주 좀 덥네요. 코트를 좀 벗고 올게요, 여러분. 갑자기 약간 저녁에 뭐 먹었어? 아, 아까 얘기했는데 그 튀김 나베 니키랑 같이 먹었어요. 자기 전 루틴 있나요? 루틴은 무조건 저는 이를 마지막에 닦아요. 뭘 진짜 자기 바로 전에. 그리고 또 바로 일어나고 바로 또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범규 형하고 아직 연락하냐고. 아니, 얼마 전에 생일이셔가지고 또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네. 솔론,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솔론은 좀 남들과 다르죠. 그리고 솔로는 그어 약간 저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그 능력, 솔로의 능력이. 왜냐면은 제가 약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 고르잖아요. 못 고르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는 두개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힘을 약간 두개다쓸수 있잖아요. 좀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솔론. 성격도 좀 친데레?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까칠한데 멋있는 그런 느낌.
다른 멤버들 어디 있나요? 다른 멤버들 지금 밑에서 그뭐 레슨 받을 사람 레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 틱톡 영상이 너무 좋아서 더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케이. 틱톡 찍어야 되는데 빨리 찍을게요. 초콜릿 받았어요. 아니, 못 받았어요. 아쉽게도. 피카츄 대 파이리? 아니, 저는 포켓몬스터를 안 봤어요. 옛날에 아기 때.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뭐 센지. 근데 파이리는 그건가? 아기 공룡? 공룡같이 생긴 드래곤인가? 멋있기는 파이리가 귀여운 건 피카츄고 멋있는 건 파이리가 멋있지 않나. 아, 네 맞아요. 저번에 그때 한빈이 형 봤죠. 뮤직뱅크에서 오랜만에 봐가지고 좋았어요. 되게 한빈이 형 성격이 되게 밝아가지고 야, 너무 빠르다. 아,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더라? 10시인가? 9시? 10시? 공의제 들어갈 수 있나요? 공의제면 들어올 수 있죠.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의제니까. 공의제. 아쉽게도 공의제들만. 아, 잡지 촬영 잘했다고.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잡지 그거 열심히 했어요, 촬영. 근데 진짜 잘 나와가지고. 다잘 나왔어요, 다. 스포일러? 스포일러를 아직, 뭐.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요즘에도 선우 많이 놀리고 있니? 삶의 낙이라고 했잖아. 그 선우가 약간 좀 오버를 한 거예요. 삶의 낙은 아닌데 그냥 제가 여동생도 옛날에 많이 놀렸는데 그냥 귀여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재밌으니까 좀 놀리는데 요즘에는 잘안 놀려요. 아마도 MBTI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을걸요 아마. 아 근데 최근에 안 해봤어요 잘. 가장 좋아하는 색 화이트 아니면 블랙. 드라마 배우 같다. 드라마 배우는 이런 머리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화려한
그것도 모르겠다. 그 배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머리를 민트 그린으로 염색하는 건 어떠신가요? 민트 색깔은 이뻐요. 색깔은 색깔은 흑발이 그리워요. 흑발 언젠간 흑발로 돌아가겠죠, 언젠간. 근데 진짜 이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흑발이 더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기 은발이 더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근인데 성훈아 응원해 줄래? 아, 야근 화이팅.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성훈은 챔버5를 재현할 계획인가요? 아닐걸요? 드라마를 제가 잘안 봐서. 네, 드라마를 잘안 봐요, 제가. 근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 드라마보단 영화 좀더 좋아합니다. 아, 선우가 드라마 진짜 좋아해요. 제이크와 셀카를 올리세요. 제이크가 찍어주면 올릴게요. 최근에 게임? 아, 게임? 게임은 많이는 안 해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시험 잘 봤는데 칭찬해주세요. 잘했습니다. 시험 잘 봐야죠. 못 봐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공이즈 셀카 언제? 애들 찍어주면 올릴게요. 네. 컴백 준비하고 계신가요? 컴백 준비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은 운동할 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피카츄 아니면 엔진. 당연히 엔진이지. 엔진 최강이지. 피카츄도 못 이겨요. 피카츄는 센가 근데? 포켓몬을 안 봐가지고. 민트 초콜릿 파인애플 피자. 그래도 파인애플 피자가 낫다. 긴 머리를 시도할 것인가? 긴 머리. 뭐, 긴 머리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관리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진짜. 지금 은색이냐고, 금색이냐고요? 머리 색깔? 지금 은색도 아니고 금색도 아닌 거의 약간 백금발?
백금발 느낌. 색이 많이 빠져가지고 은색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가을이 사진 올려주세요. 오케이. 아, 근데 저번에 한번 올렸는데? 많이는 없어가지고.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책은 많이는 안 읽는데, 엄마가, 부모님이 시집을 좀 읽어보라고 해서, 시집 좀 읽는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를 좋아하세요. 아보카도를 그냥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베이컨에 이렇게 싸가지고, 오븐에 그 소스 좀 매운 소스? 발라서 이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아보카도 별로 안 좋아해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아요. 손이 너무 좋다고요? 제가 손톱이 좀 길죠? 아니, 이거를 참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손톱이 기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짧게 깎으면 너무 아파요, 제가. 손톱이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봐봐요. 보이나? 안 보이겠다. 이게 손톱이 있으면 살짝 그 밑에 약간 그런 좀 살이 좀더 있어, 하나 더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짝 깎으면은 밑에 안에 있는 살이 나와가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딱요 정도 선에서 항상 자르고 있습니다. 뭐 절대 뭐 관리하고 그런 거 진짜 없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자르는, 손톱깎이로 그냥 이렇게 자르는데도 이렇게 잘 나와요. 이쁘게. 항상 반응 보면은 되게 손 클로즈업 하셔가지고 되게 뭐 손톱이 이쁘다 하고 아니면 손이 이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거 한건 아닙니다. 노린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신기방기 뿜뿜 뭐야? 신기방기 뿜뿜 방기? 방기를 많이 손가락 하트 만들 수 있죠. 몇 개까지 가능할까? 네. 메터돌 통, 아, 그거 가져갔어. 메터돌 그때 털었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멤버들 보여줬는데, 막,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 그분께, 네, 윙크를 드리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어떤 거야? 아, 신기방기, 뿜뿜방기, 그거. 어쩐지 재밌더라. 약간, 최고. 아, 벌써 나왔다. 선우입니다. 아, 역시, 선우가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보자마자 막, 또 막, 텐션도 올라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그때 족발도 먹고, 그때 막 음료수도 많이 가져갔는데 음료수도 먹고. 월말 결산 끝났어요. 월말 결산은 아마도 끝난 것 같고,
그건 할할것 같아요. 뭐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콘텐츠들 뭔가 엔진분들 좋아하실 만한 거가 있으니까.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나중에일 것 같긴 한데. 일본에 가면 뭐 하고 싶니? 니키 집 갔다가 니키 집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밥도 먹고 온천도 가고 쇼핑도 하고. 니키 약간 가이드가 니키인 거죠. 니키가 이제 맛있는 집 항상 보면은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제 일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일식 먹을 때 니키가 항상 아 이거는 일본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일본에 이런 거 많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가서 먹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거 뭐 무슨 말이지? 비둘기와 함께 살거나 비둘기처럼 살다. 비둘기? 비둘기는 근데 함께 사는 거는 좀 그러니까 비둘기는 근데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 낫지 않을까? 오 마카롱 좋아하세요? 마카롱 좋아하죠. 마카롱 좋아하는데 아니 그거 얼마 전에 그거 아 뭐야 그 마카롱 얼굴에 저 있는 거 그거 봤는데 잘 만드셨던데요? 잘 만들었는데 뭔가 웃겨. 약간 뭔가 웃겨요. 되게 웃겨가지고 뭔가 잘 어울리 약간 눈썹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 화학 시험인데 기운 내줄래? 아, 화이팅 해달라고. 아우, 화학 시험도 있구나. 화이팅. 저는 화학 그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뭐, 너무 많이 얘기했다. 깻잎 논쟁. 깻잎 논쟁. 요즘에는 깻잎 말고 포켓몬 아닌가? 포켓몬 논쟁 뭐 이런 거 없나? 뭐가 더 세니 막. 포카? 포카 이건데, 니키.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저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ISTJ. 티라미슈 또는 엔진. 아이, 엔진이지. 티라미슈는 그냥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그러니까 포켓몬빵 유행이잖아요. 까르보나라 또는 스파게티. 저는 알리오 올리오 좋아합니다.
희승이 형도 아일리오 올리오 좋아해요. 오. 이제 유행 잘안 해. 아, 잘 몰라요, 저. 그냥 뭔가 하도 유행이니까 아는 건데, 그거 이제 잘 모릅니다. 뭔가, 저희 멤버들도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없기도 하고, 네, 확실히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를 다니면은,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 약간, 뭐, 옆에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뭐, 요즘엔 뭐, 뭐가 유행이래 하면은 그때 이제 옆에서 듣고 이제 아 그렇구나 이러는데 이제 요즘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다니고 싶어. 학교를 졸업하신 거겠죠, 그럼? 저도 학교 생활을 막 진짜 일반 학생분들처럼은 못 해가지고 좀 뭔가 그립긴 해요. 뭔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긴 한데, 왜냐면 옛날부터 운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가지고. 오늘 옷에 포인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추워서 입었어요. 그냥 아침에 집히는 거. 응? DVD도 포카 있어. DVD? 포카 있나? 아, 있긴 하겠지만. 아니, 이게 포카 있었던 거.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 어딨지? 어딨어요? 어딨어요? 여기 중간에 있나? 아, 여기 있네. 과연? 난 봤다. 따단. 제이크. 야, 이거 언제 쪽이야? 렛미인 때다. 근데 엔진분들 이렇게 포카 약간 그거 하실 때 재밌지 않아요? 뭔가? 누가 나올지. 그냥 가차 뽑는 느낌. 뭐 아니면 너를 들으세요. 그럴 땐뭐 아니면 너 들으면서 뽑아야지, 뭔가. 응? 아, 이거는 뭐야? 정원이네? 중원. 템들떼구만. 뮤직뱅크 익숙해지셨나요? 지고 있는데, 아, 익숙한 거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긴장은 되더라고요. 갖고 싶다. 여기 와서 가져가세요. 그런 거 있던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막, 잡아야지 못 잡겠지, 뭐 이런 거. 잡아야지? 개그는 무리다. 성운 포토카드를 모으고 있다. 아우. 나중에 보여주세요, 한번. 저도 제 포토카드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엔진분들 손으로 가니까.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타이밍이 와버렸습니다. 약간 이런 이제 약간 보면은 딱 이제 뭔가 갈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그런 이제 타이밍이 있잖아요. 뭐 저도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엔진분들 벌써 눈치를 지금 벌써 올라온다. 막. 벌써 가지 마. 네, 어쨌든 캡처 타임 하고 그러면은 갈까요? 금방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엔진분들 보러 브이라이브로 찾아올게요. 그럼 포토카드 뭐 어떻게 아니 포토카드 캡처 타임 할까요? 캡처 타임. 근데 캡처 타임은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포트일 것 같아요.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짜잔. 오케이. 그러면 나와 오늘 캡처 타임을 같이 할 친구는 제이크 니키 정원. 제키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와서 재밌었네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찾아올게요. 다쿰은 여러분 잘 보시고 있으시죠? 다쿰은 많이 봐주시고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네, 다쿰은 많이 봐주시고 곧 저희도 이제 일본 앨범으로 컴백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바이바이. 안녕. 오.